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영철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주변의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가요? 윤성남이라고 하는 여류 작가분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가분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버려진 폐가구를 주워다가 그것을 깎고 그 위에 채색을 합니다. 그 깎은 나무 위에는 강아지를 그려놓는데 길거리에서 이제 버려진 반려동물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또 어떻게 생활 마감하는지를 다뤘던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되게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그들의 넋을 달래기 위해서 108마리의 강아지를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불교에서 108번뇌를 뜻하는 그 숫자를 해서 108마리를 만드셨다고 하는데 굉장히 아름답고 예쁜 생각이 아닐 수 없겠죠. 또, 제 주변에 이제 학교 후배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박스를 이용해서 노숙자분들이 이렇게 침낭 형태로 덮을 수 있는 집을 만드는 방법을 소개하는 작업을 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아이디어는 미국의 그 벤처기업을 통해서 실제로 이렇게 노숙자분들께 제공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어떤 사례들이 너무 미술에 국한된 이야기다 보니까 멀게 느껴지셨다면, 제가 좀더 우리 주변에서 있는 어떤 사례들을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스위스에 프라이탁이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 브랜드는, 트럭의 그 천막을 이용해서 가방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버려지는 폐차에서 나오는 안전벨트를 이용해서 가방 끈을 만들고 또 버려지는 자전거의 고무 바퀴를 통해서 가방의 접합부를 만든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또잘 아시는 물론 다른 맥락이지만은 탐스라는 브랜드 잘 알고 계시죠? 이 브랜드도 역시 여행하다가 신발을 신지 않은 어린 아이들을 보고 소비자가 구매를 했을 때 신발이 없는 친구들에게 기증이 되는 그런 브랜드도 있습니다. 저는 이처럼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은 사건이나 어떤 대상에 관심을 갖는 것이 의미 있는 생각이고 또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이러한 활동으로 제 삶을 채워가는 것이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와 계신 분들은 아마 모르실 텐데 1995년에 삼성에서 신문이나 TV 광고를 통해서 삼성의 어떤 포부를 밝혔던 카피글이 하나 있습니다. 역사는 1등만을 기억한다라는 카피글이었는데, 당시에 굉장히 많은 논란 끝에 결국에 이 광고는 내려갔는데요. 실제로 저는 그거를, 당시에 보면서 굉장히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1등만 기억되는 세상, 그런 세상에 살고 싶지가 않았거든요. 2등, 3등, 꼴찌도 기억되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싶었고, 그런 생각 끝에 저는 이러한 사소한 것들,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과 똑같이 저도 대학교를 다녔고 저는 미술대학을 다녔습니다. 미술대학 중에서 미술 미대에서도 저는 이제 순수회화를 전공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미술을 통해서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살아가고 싶은 세상을 만들 수 없을까라는 고민에 빠지게 됐고 그러던 중에 우리가 무심코 지나가는 것들에 관심을 갖는 수업을 듣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수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는데 물론 저도 여러분들 같이 과제에 굉장히 허덕이면서 대학 생활을 보냈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이 수업을 통해서 제가 했던 프로젝트가 있는데 실제로 제가 만약에 교통사고를 갑자기 당했다고 했을 때 휠체어를 타고 내 자취방에서 학교 수업을 들으러 갈수 있는지를 제가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면서 부족한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것을 이제 발표하는 그런 작업도 했었고요. 또 버려지는 이기심이라는 주제를 제가 가지고 유기된 반려동물 프로젝트 그리고 길거리에 버려져 도시의 흉물로 전락한 껌딱지 프로젝트를 진행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고 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도시의 흉물로 전락한 껌딱지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길거리를 다니실 때 얼마나 바닥을 보고 다니시나요? 지금 실제로 제가 보여드리는 사진들은 서울시, 그다음에 분당, 그다음에 인천, 부평 일대에서 찍었던 사진 중에 일부를 가져온 것입니다. 바닥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껌딱지들이 있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바닥에 정말 저렇게 껌딱지들이 많단 말이야?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 사람들이 잠시 머무는 장소, 또 공공장소, 흡연 장소, 지하철 입구, 그다음 버스 정류장 주변에는 어김없이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껌딱지들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껌딱지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무언가를 이야기를 할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이런 껌딱지들이야말로 우리 현대인들의 어떤 이기적이고 이례적인 소비 문화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껌딱지를 통해서 이 버려지는 이기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껌딱지들을 떼어내서 모으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이만큼의 껌딱지들을 내가 떼어냈다. 이렇게 많이 버려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그 떼어낸 껌딱지들을 통해서 제가 피규어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도 했었고, 끝내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껌딱지 위에 그림을 그리는 이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당시에 제가 교내에서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그림을 그리던 모습입니다.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이 활동은 바로 껌 그림 캠페인입니다. 자, 껌 그림 캠페인은 버려지는 길거리에 붙은 껌딱지 위에 그림을 그리는 활동입니다. 사실 제가 대학 시절에 제 개인적으로 진행했던 개인 프로젝트였지만, 어느 날까지 또 캠페인으로 이어지는 과정은 생각보다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캠페인으로 연결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는 행인분들은 거의 대부분 저의 그림을 신기해하거나 또 감탄하십니다. 하지만 가장 많이 건네오는 말씀은 버려지는 껌딱지들이 이렇게 많았구나라는 것을 그제서야 인식하셨고, 저는 그런 말씀을 듣는 과정에서 이 활동의 어떤 결과물보다는 이 활동 자체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캠페인으로 발전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생각보다 이 작은 껌딱지 위에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비가 된다라는 겁니다. 작게는 30분에서 길게는 1시간, 2시간까지도 시간이 허비가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개인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는 많은 그림을 그릴 수가 없었고, 제가 만약에 이걸 캠페인으로 해서 공공미술 활동으로 영역을 넓혀 나간다고 한다면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그려지는 그림의 수도 많아지고, 또 저의 이런 생각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 시절에 시작한 이 프로젝트가 현재 캠페인 활동으로 이렇게 발전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그림 역시 또 많은 발전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제가 벽화 동아리였던 경험을 살려가지고 수성 페인트를 사용해서 그림을 그렸었는데요. 당시에는 사실 어떻게 그려야 될지에 대한 고민은 많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엎드려서 내가 떠오르는 것들을 그리거나,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바이올린 모양을 닮아서 바이올린을 그리고 경기 모양을 닮아서 경기를 그리는 아주 되게 원초적으로 작업 접근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영국의 추인건맨으로 불리는 베니스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과 함께 다큐멘터리에 소개가 됐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그분과 연락을 주고받게 되고, 그러면서 저의 작업 방법에도 많은 변화를 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도 좀더 세밀해지고 작업에 접근했던 재료들도 많이 바뀌게 됩니다. 최근 사진들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자, 지금 아까 전에 이제 펭귄이었죠? 그 다음에 저기 그 조그맣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빨간 차 옆에 보면 주인과 함께 산책하는 강아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 무릎에 앉아있는 강아지의 모습. 고양이죠? 보시는 것처럼 지금 동물을 그려놓은 그림들은 거의 전부가 제가 그린 그림인데요. 제가 대학 시절에 아까 말씀드렸던 유기된 반려동물 프로젝트를 계속 이어나가지 못하다 보니까 어떤 소비성하고 연결이 돼서 길거리에 버려지고 또 도시의 흉물로 전락해버린 껌딱지와 유기동물이 어떤 점에서 닮아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제 스스로는 껌딱지 위에다가 이렇게 동물들, 유기동물들, 반려동물에 대한 이야기를 그려놓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건 이제 로드킬에 대한 이야기를 그려놓은 건데, 까만 차 앞에 강아지가 이렇게 죽어 있다라는 거 아마 잘 확인이 안 되실 수도 있겠지만 보이실 거예요. 자, 주인이 외출하고 나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강아지의 슬픈 표정을 담아서 그린 거고요. 고양이입니다. 그리고 참여하시는 분들이 모두 이렇게 동물을 그려놓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면은 참여하시는 분들이 미술 비전공자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이렇게 캐릭터를 그리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아스팔트 위에다가 붙어있는 껌딱지에 그리다 보니까 아스팔트 위에 핀꽃이라면서 이렇게 꽃을 그리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자, 굉장히 아마 신기하실 텐데요. 화면에서는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크기가 될지 가늠을 못 하실 텐데, 제가 몇 가지들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사진에서 보시면 제 손가락하고 껌딱지 크기를 비교하시면 실제 크기를 아마 가늠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한 손가락 두 마디 정도가 되는 실제 그려졌던 껌딱지들을 제가 나중에 떼어서 이 소형 캔버스에 붙인 것인데요. 이렇게 굉장히 작은 사이즈의 그림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손가락 한 마디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런 그림들도 있습니다. 자, 다음은 제가 이 그림들이 그럼 어떻게 그려지는 데에서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한번 보실게요. 그림 하나 완성하는 데에만 한 시간 이상. 그림 그릴 수 있게 혹시 손에 마법이라도 걸렸나? 껌딱지 위에 작은 붓과 물감만 있으면 이렇게 변신한다. 자, 이제 방송을 통해서 소개되었던 영상인데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다음 영상도 하나 더 보실게요. 잘 그리세요, 정말. 다리가 달려 있으니까 뭐 혜성 모양을 그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모양 같은 것도 할 수가 있고. 트랙터 같은 식으로 꾸민 다음에 그 안에 이제 그림을 그려놓거든요. 이제 바퀴가 두 머릿속에 개 있는 그려지나 거라고 봐요. 네, 생각을 하고. 이미지가. 껌딱지가 모두 똑같다는 편견은 버려라. 눌어붙은 형태에 따라 멋진 트랙터 완성. 그렇다면 이 녀석도? 제가 이제 대학교 때 접근했던 방식을 말씀드렸더니만 방송에서 이렇게 그려지는 모양을 보고 그리는 것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했던 영상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그려진 그림들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림들은 거의 그려진 직후에서부터 더러워지기 시작합니다. 모래바람이 불어와서 모래가 달라붙기도 하고요. 사람들의 발길에 의해서 벗겨지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그려지는 이 그림의 물감의 소재가 쉽게 물에 지워진다거나 발길질에 벗겨지지는 않도록 되어 있긴 한데요. 그리고 저희가 또 쉽게 벗겨지지 않도록 그 위에 코팅 작업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려진 그림들은 거의 그려진 직후에만 그 모습을 간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림을 그린 직후에 사진을 찍어서 이것들을 전부 다 기록해 놓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폴라로이드에다가 이것을 출력을 해서 붙이고, 그려진 날짜, 그려진 시간, 그려진 장소, 제목 등을 적어가지고 길거리에서 이렇게 나무와 나무 사이에 줄을 연결을 해서 전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시민분들께 이제 보여드리는데요. 그전까지는 저희가 엎드려 있어도 무엇을 하는지 몰라서 굉장히 오해가 많았습니다. 아까 전에 서두에 보여드렸던 사진처럼 어떤 분들은 오해를 하셔가지고 돈을 주고 가시는 분들도 있었고, 또 저희가 넘어져 있다고 생각하셔서 실제로 저를 이렇게 세우셨던 아주머니도 계셨어요. 그리고 또 이제 약조 드신 이렇게 등산하시고 내려오시는 분들이 제 엉덩이를 때리는 뭐 그런 일들도 굉장히 빈번했었는데, 저희가 이러한 사진들을 전시를 하게 되면서 응원해 주시는 분도 생각났고, 저희가 왜 이런 활동을 하고 또이 활동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어떤 문구도 같이 전시하다 보니까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고생한다면서 먹을 걸 갖다 주셔가지고 길거리에서 이렇게 피자도 먹는 그런 에피소드들도 있었는데요. 자, 그리고 이렇게 그려진 그림은 저희가 길거리에 그냥 방치해 두지는 않습니다. 시간 변화에 따라서 그림은 보시는 것처럼 손상이 되는데요. 지금 3일, 그다음 15일, 40일 경과 한한달반 정도가 경과되고, 이 그림은 제가 한두달 정도가 지나고 나서 복원 작업을 해줬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그림은 같은 장소에 같은 시기에 그려졌던 그림인데, 모든 그림이 또 손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달 반이라는 시간이 지나도 전혀 손상되지 않는 그림들도 있고요. 3개월, 5개월이 돼도 전혀 손상되지 않는 그림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렇게 복원 작업을 해주다가 결국에 이 그림들도 또 많은 발전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중에서도 제가 이제 가장 놀라웠던 것은 상가 주변에 제가 그림을 그렸었는데 경비 아저씨께서 쓸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때마침 그 길을 지나가다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바닥에 붙어있는 껌딱지 위에 제가 그림 그려놓은 거니까 그거 안 쓰셔도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경비 아저씨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 내리에 진짜 뒤통수를 때리는 듯한 그런 말씀이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자기는 종이 그 어린이들 갖고 있는 종이 딱지가 버려져서 바닥에 붙어 눌어붙었다고 생각을 했었대요. 그러면서 제가 너무나 충격을 받았었는데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항상 예쁘다, 뭐 고생한다, 너무 귀엽다라는 말들을 굉장히 많이 들으면서 저 스스로도 이 활동의 결과물보다는 어떤 활동 자체의 의미가 있다라고 알고 있었지만 간과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결국 깨끗한 길이라는 거는 껌딱지가커녕 그림도 그려져 있지 않은 아무것도 없는 곳이 가장 깨끗하고 아름다운 길거리겠죠. 제가 그 경험을 통해서 그 다음부터는 껌딱지들을 일정 시간 두었다가 떼어내는 작업으로 방향이 바뀝니다. 그러다가 또 참여했던 학생분들의 아이디어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커터칼로 그림을 떼어내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이렇게 그림이 손상 없이 떼어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소형 캔버스에 붙여가지고 제가 전시를 현재 기획하고 있고 이렇게 그려진 장소를 또 써놓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그려진 것들은 제가 SNS를 통해서 포스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송국을 통해서 연락이 오기 시작을 했고 참여자들도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묻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얻고 싶은 게 뭐냐고. 저는 항상 그 질문에 제 스스로 대답을 하고 또 말씀을 드리는데요. 전시를 기획하고 공공미술 활동으로서의 자리를 잡고 해외 활동도 늘려가는 것.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항상 이렇게 대답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즐거워하고 있는 이 활동을 계속 지속해 나가는 것, 그것이 제 최종 목표이자 제가 지향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중국에서, 싱가포르에서, 그리고 태국에서, 그리고 한국에서, 그리고 영국에서 이 활동이 이어져 나가고 있는데요. 자, 현대사회가 굉장히 개인주의가 팽배합니다. 여러분들 사회 나가시면서 취업 걱정, 뭐 결혼 걱정, 아마 여러 가지 걱정이 많으시다 보니까 주변에 우리가 관심 갖지 않았던 것들, 무관심하게 가졌던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이유도 아마 여유도 없으실 텐데요. 저는 오늘 이 강연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우리 주변에 우리가 무관심했던 것들, 그런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생각들과 행동을 할 수 있다면 오늘 제 강연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끝나지 않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